너무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선수로서도 운동장에서도 성숙한 모습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선수 선수. 일단 크기보다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이제 마무리를 서울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왔기 때문에 국내를 복귀를 한다면 우리 서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마침 또 감독님께서 많이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모든 다른 부분 외적인 부분들은 감독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 정리를 하실 거니까 넘어와서 그냥 편하게 재미가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뭐 마음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팀의 리더는 뭐 주장을 비롯해서 모든 그러니까 구창 선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잘 서포트하고 또 후배들이 뭐 선배들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저는 그런 게 개인적으로 제 가장 싫은 게 이제 후배들이 선배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싫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편하게 선수랑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말을 잘 거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뭐 말 한마디라도 더 걸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가까이 들려보고 주홍이 형은 잘 알죠. 오래 전부터 잘 청소년 때부터 다 알았었고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에서 다 같은 팀에서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뭐 서로 장점이나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친해졌다고 그러니까 좀 더 경기장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몇 경기를 뛰고 싶다 이런 목표는 없는데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다리가 버티는 만큼 또 제가 즐겁게 축구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것이 뭐 많은 경기 수가 아닐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안 좋은 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항상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고 또 많은 원정 경기도 많이 찾아주신 그런 힘들 덕분에 저희들이 많이 힘을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경기장에서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일 때 또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뭐 한 발 두 발 더